이 화기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주 명리상에서는 좀 안 좋게 표현을 하는 부분도 많아요. 왜냐면 꽃이 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화기살이 요즘 시대에서는 굉장히 또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의 기회나 장기를 살리기에 어려움이 없는 아주 좋은 살로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지난번에 우리 도화살 영상 찍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뭐죠? 완전 베스트. 그렇죠. 네, 그것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도화살 영상 덕분에. 네. 네. 그런데 그 도화살과 비슷한 화개살이라는 또 살이 있더라고요. 네. 그 도화살과 화개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 그렇죠. 좀 비슷해요. 도화살과 화개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꽃 화자가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좀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도화는요, 지금 이제 꽃이 피는 거, 개화를 뜻하고요. 화개살은 꽃이 지는 거를 뜻해요. 그래서 좀 의미가 다릅니다. 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도화살을 가진 사람은요, 나 자체로의 매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나 자체로의 뭔가 이렇게 가치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치인 분들 있죠? 내가 누군가 앞에 나서가지고 뭔가 이야기하고 나 자체로가 주목을 받는 사람들. 거의 다 도화살의 기운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되게 빛나 보여. 사람 자체로 도화살을 가진 사람은. 근데 화기살은 뭐냐면요, 내가 꽃이 일단 폈다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기교가 많아요. 기계가 많고. 그러니까 나 자체로의 발산이 된다기보다는 뭐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음악을 한다게 된다.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거죠. 화려하고. 나를 표현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기회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화개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화살과는 다르게 화개살은 뭐 종교적으로, 예술적으로 많이 발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늘도령이 매주 화, 수, 목, 금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러면 그 화개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사주를 이제 풀어놓고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 이제 도화살 편과 똑같이 나의 음력 생일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알려드려야죠. 제가 도화살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자기 음력 생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달력보고 확인하신 다음에 제가 설명을 잘 따라와보세요.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화개살은요, 음력 3월에 해당하는 화개살입니다. 음력 3월에 해당하는 화개살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풋풋함이에요. 엄연히 화려하지 않아도 그냥 나의 풋풋한 그런 모습만 솔직하게 보여주기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잘 끌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하는 거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 옹알이를 뭐 제대로 알아듣진 않잖아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애기 이쁘다 하는 것처럼 주변의 관객들이나 이렇게 이목을 잡아끄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린 화개살은요, 음력 6월에 해당하는 화개살입니다. 음력 6월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화려한 그런 속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꾸미는 뷰티나 패션이나 자기를 치장하는데 한껏 이렇게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함과 농염함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목과 매력을 챙기는 그런 화개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화개살은요, 음력 9월에 해당하는 화개살입니다. 화개살 중에 가장 좀 화개살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9월에 해당한 화개살은요, 뭔가 특이한 장기가 있어요. 남들의 시선이나 주목을 끄는 뭐 악기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딱 기회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적합한 화개살은 음력 9월에 해당하는 화개살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화개살은요, 음력 12월에 해당하는 화개살입니다. 음력 12월에 해당하는 화개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남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나만의 그런 소울,
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노래나, 그렇죠? 아니면 연기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음력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아 뭔가 저 사람만의 묘한 매력이 그냥 끌려요. 근데 이게 막 딱히 화려하거나 뭐 이렇게 특출나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사람을 은근히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묘한 특징을 가지는 하계살이 음력 12월의 하계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화계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화계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주 명리상에서는 좀 안 좋게 표현을 하는 부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꽃이 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해가 저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화계살이 요즘 시대에서는 굉장히 또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의 기회나 장기를 살리기에 어려움이 없는 아주 좋은 살로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운명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개발하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영상 잘 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뛰어난 매력을 잘 살려서 남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